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위해 작년 8월 두타산 배틀바이 개방에 이어 이번 6월 10일 최초 개방한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다녀왔습니다. 휴식시간 포함 5시간 정도 코스로 배틀바이와 산성 12폭포, 이번 달에 최초 개방한 마천루 협곡, 쌍폭포, 용추폭포, 반음폭포, 그리고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수량이 많은 합소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코스는 배틀바이, 산성 12폭포, 마천루, 쌍폭포, 용추폭포, 가는폭포, 학소대까지 보는데 약 7km로 많이 쉬어가며 5시간 정도 걸려요. 배틀바이까지 50분 정도 계속 오르막길이라 처음엔 힘이 들지만 노송의 경관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나무 계단이 나오면 배틀바이 도착이에요. 배틀바이에서 30분 오른 후 두타산 협곡 마천루 표지를 따라가면 바로 산성 12폭포가 나오고, 처음 출발점에서 1시간 30분 계속 힘들게 오르다가 만나게 되는 산성 12폭포 상당부인데 폭포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이 썰로 나와요. 아래로는 산성 12폭포 하단부가 쭉 이어집니다. 마천루 가려면 수도꼴 방향으로 갑니다. 미끄럽고 비탈진 길이었는데 지금은 마천루 개방으로 안전하고 편한 대크길 설치했네요.
두타산은 거대한 협곡이 있는 산이라서 수도골부터 거대한 신기한 바위들이 많아요. 드디어 마천루 협곡 전망대에 도착하니 거대한 마천루 협곡이 펼쳐집니다. 언젠가는 협곡에 모두 잔도가 설치되어 협곡을 모두 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에 처음으로 개방한 마천루 협곡은 새로 설치된 금강 바이크를 걸으며 웅장한 바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구간이에요. 금강 바이크는 전망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숲이 우거지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시원하고 상쾌해요. 금강 바위길을 내려오면 멋진 폭포들을 볼 차례예요. 쌍폭포인데 나무도 쌍이네요. 쌍폭포 모양이 각기 다른 게 독특하네요. 쌍폭포에서 10분만 올라가면 2단 용추폭포가 나옵니다. 용추폭포에서 15분 내려오면 볼 수 있는 관음폭포인데요. 길이가 무척 긴 폭포로 비가 오면 멋진 전망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곳이지만 관광객에게는 덜 알려지고 길도 잘 보이지 않아 방문자가 거의 없어요. 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 해서 학소대라 하는데 평소에는 학소대에 물이 적은데 최근에 비가 와서 물줄기에 수량이 많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